짧지만 깊이 있게 당군과 함께하는 월드 단톡 LPL 최강자 탑 e스포츠와 유럽의 근본 크나틱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월드 단톡에 초대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빗돌림 후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룹 스테이지에서 5승 1패를 기록하면서 조 1위로 올라온 탑 e스포츠. 젠지와 같은 조였던 프나틱이 맞붙게 됐는데 두 팀 어떻게 보셨나요? 탑 e스포츠의 경기력에 많은 한국 팬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았나. 특히 DRX와의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 DRX가 전반적으로 공세도 많이 펼치고 이제 잘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경기를 끌고 나가고 이기는 탑 e스포츠의 괴력에 한국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감탄을 하셨을 것 같아요. 후니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진짜 우승 후보라고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 저력을 확실하게 톡톡히 보여준 것 같고 그래도 그 사이에서 북미가 약간 조그만한 1승을 챙겨서 기분이 나쁘지 않네요. 그것도 또 북미를 꼭 끊어주시고. 아, 북미 전문가입니다. 아, 역시. 프나틱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프전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프나틱에 그렇죠. 몸을 담아갖고 계셨잖아요. 프나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출 팀 중에서 평균 게임 시간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의외예요. 의외예요? 네. 오. 이런 지표가 나오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한 번도 생각 못 해본 것 같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셀 줄 몰랐는데 사실 며칠 차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나틱이 선취점 획득률 100%, 첫 포탑 획득률도 83.3%. 그러니까 초반 지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승 후보인데요? 지표만 네. 보면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탑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최장 선취점 기록까지 갱신을 했습니다. 24분에 첫 킬이 나오게 되면서 중후반을 조금 이제 단단하게 좀 다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유연하게 지금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양한 면모 중에 하나의 플레이 스타일을 탑 e스포츠가 그룹 스테이지에서 보여준 것뿐이지 탑 e스포츠가 뭐 빨리 끝내는 게임을 못하는 느낌은 절대 안 듭니다. 어쨌든 플라이캐스트가 1승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고 그 중심에 블리츠를 필두로 해가지고 인베가 들어간 것도 있었지만 탑다이브 실패했던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거기서 좀 탑 e스포츠가 가졌던 걸 많이 날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블리츠한테 지속적으로 공략당했던 흐름이 좀 이어졌던 거라고 봐서 초반이 탑 e스포츠가 약하고 그거를 뭐 공략을 하면 탑 e스포츠를 이길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거래요? 왜 혼자? 아니, 그런 이야기들이 그나마 있어서. 아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서. 네. 이 두 팀이 어떤 초반과 뭐 중후반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상반된 지표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프나틱은 상체 쪽에 데미지 비중이 쏠려 있는 반면에 탑 e스포츠는 제키러브, 바텀 쪽에 제키러브 선수에게 많은 데미지를 좀 기대고 있다. 제키러브 선수가 35.1%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이 지표 자체가 이 수치 자체가 사실상 나오기 어려운 지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지표 하나로 이 선수를 진짜 잘한다, 에이스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정말. 유한지아 쪽에서도 제키러브 중심으로 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인점률 자체도 제키러브 쪽으로 굉장히 높고 제키러브가 많이 때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겨서 이런 지표 불균형이 나왔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유한지아 선수와 제키러브 선수의 듀오 인점률이 최상위권 1위라고 네. 해요. 아는 거죠. 제키러브 선수 옆에 있으면은 아, 게임 쉽다. 저는 제가 탑라이너였으면 진짜 제키러브 선수 옆에 꼭 붙어 있을 것 같은데요? 룰루만 하면서 그냥? 아, 편하게 좀 하고 싶다. 왜, 뭐 소라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제키러브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체, 탑라이너, 이 개성 있는 두 선수를 또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선수는 그렇죠. 다른 데에서의 개성도 그렇지만 일단 얼굴 개성이 굉장히 저는 독특한 선수들이 아닌가. 갑자기요? 369 선수 같은 뭔가 이렇게 그 훈훈한 매력으로 많은 한국 팬분들 상무님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약간 뭔가 약간 듬직하고 좀 순한 느낌도 있고 비포의 라인전을 볼 때 저는 라인전이 아니라 카메라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 표정 진짜 좋아요. 네, 웃음이 굉장히 훈훈. 약간 해피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죽었을 때도 심지어 되게 즐기는 느낌. 네네네. 탑라이너가 원래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든든하고 훈훈하고. 한번 웃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외모적인 비교 말고 369와 비포 선수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369 선수는 챔피언 폭이 일단은 굉장히 넓어요. 상대적으로 탑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픽을 레드 쪽에서 후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팀적으로 장점이 남아있다. 마치 뭐 DRX전에 블라디미르를 픽하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럼 비포 선수는 어떤가요? 비포 선수는 이 챔피언 여기서 한다고 하면서 잘해요. 비포 선수와 369 선수가 챔피언 폭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 중에. 뭘 할지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탑에서 저희가 기존의 롤드컵에서 봤던 양상과는 좀 다른 깜짝 픽 간의 대결, 뭐 준비된 무기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좀 재밌지 않을까.
전문가들의 어떤 승부 예측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푸나틱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상 너무 벽이 높지 않나. 테스한테 한 표를 들어주겠습니다. 저는 예상 스코어 3-1로 가겠습니다. 한주평? 역시 우승 후보. 자, 그러면 빗돌 해설의 한주평 들어볼까요? 푸나틱 퐁당퐁당의 법칙을 제가 또 찾아냈습니다. 대단한 법칙이네요. 네. 푸나틱이 지난 이제 그 IG와 결승전에서 만났었죠. 예. 심지어 지난 롤드컵 같은 경우에는 8강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그 8강 상대가 누구였냐? FPX였어요. 그러면 이번 롤드컵 푸나틱이 결국 어디를 간다? 결승전을 간다. 뭐 무슨 말이야? 그냥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탑 스포츠를 그러니까 푸나틱이 결승 가려면 다 LPL 다 떨어진다? 네. 와. 아니요, 그랬어. 결승을 예상해 버리네. 와. 반대편에서는 뭐 G2가 올라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허! 아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본인의 저는 G2에 G도 꺼낸 적이 없는데. 아니요, 저는 LCK가 우승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LCK가 어차피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화 그만해요, 그럼. 네. 그래서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은 푸나틱, 머리론 타비스포츠. 네, 저는 3-0 이상합니다. 근거가 어떻게 되죠? 약점이 없어요. 약점이 없다. 네, 바톤라인 자체가 지금 타비스포츠가 너무 세다 보니까 힐리스윙이 움직이는 구도 자체가 많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 묶여있는 구도라면 타비스포츠 변수 없이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 월즈 3일차 타비스포츠와 푸나틱의 8강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강력한 우승 후보 타비스포츠를 상대로 과연 푸나틱이 업셋을 이뤄낼 수가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